시작해야 되겠네. 저기 오늘은 엘리 제사장하고 세례요한하고 바리새를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사무엘을 키운 사람이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나가 열심히 와서 기도할 때 그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주신 분이 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 하면은 굉장히 좀 신통력이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하면은. 그래서 엘리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한나가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그리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그때 막 엘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4절 엘리가 그 얘기를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가 우리는 이제 그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하고 한나가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여기서 오해예요. 이거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나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나는 술 취하지 않았는데 엘리는 술 취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하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이르되 지금 딱 이 장면이 엘리가 한나를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치요? 그러면 한나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증거를 대줘야 되는데 한나가 그러면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성령이 취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증거를 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나가 그 아들을 낳고 한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 한나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한나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자 2장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가 지금 이 기도하는데 자 한나의 기도문이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나옵니까? 몇 절까지 나오냐면 되게 오래 나온 10절까지 나오네요. 자 한나의 기도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한나의 기도문이 자 잘 보시면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문이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진 사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치요? 누구의 기도들이 되게 이렇게 기록되어지? 선지자나 다윗이나 정말 기름부음 받은 사람들. 기름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은 자 다윗이 16장에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자 13절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크게 감동된다라는 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문만이 나오죠? 그쵸? 안 그러면 이 기도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자, 한나는 지금 성령에 취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마음의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2장 1절 첫 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인 뿔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인 뿔은 그 법궤 있죠. 법궤. 제단에 있죠. 아니요. 제단에 있죠. 제단. 제단에 있고 그리고 그 뿔은 또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이 그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뿔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다윗에게 부어줬죠. 그러니까 이게는 성령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에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던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지 않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짜로 할 수 있죠. 가짜로. 근데 이건 가짜가 아니죠, 지금. 가짜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고 이, 그, 한나의 기도문을 보면은 정말 복음 그 내용 그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게 그 산상수훈 공부하면 나온다니까? 부자들은 부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바리새 부자 청년이 왔어요? 부자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르죠. 왜 부자 청년이라고 부릅니까? 한 일이 너무 많아. 제가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나이다. 율법 다 지켰나이다. 주님이 그거 거부했습니까? 인정했습니까? 인정해 주셨어요. 옳도다. 내가 잘할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 부자 바리새인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부자들. 이 부자들은 율법 지켜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율법 다 지키고 지옥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들이. 왜? 율법에만 의지하니까. 성경을 잘 생각해보세요. 율법을 하나 다 지키느라고 율법 다 지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겁니까? 결국 아닙니다.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미 선악과를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그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끝까지 품을 팔다가 가는 게 그게 이 땅의 논리예요. 선악의 논리고. 그런데 줄이던 자들은 줄이던 자들이 누굽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와 이거는 제가 창세기를 더 공부를 해야 이제 더 명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는 구절인데요. 성경에서 족보가 무지 많이 나옵니다. 왜 족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족보에서는 자, 두 가지 족보. 족보의 스타일이 딱 두 가지를 쓰여져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가죠. 이세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낳고로 나간단 말입니다. 낳고. 그러면 무엇을 낳죠? 아들을 낳는 거죠. 아들을 낳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 족보가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소개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건 누가 보면 족보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고 그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두 가지가 다 나오는 이유가 족보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고 그 족보에서의 그 연관성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들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전에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더라. 희한하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더라. 근데 임신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필 또 일곱만 낳을까? 왜 하필 일곱만 낳을까? 우리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창세기의 첫째 날에 창조의 숫자가 몇이라고 그랬죠? 7이라고 그랬죠. 7! 완전한 숫자.
그 창조의 숫자 7 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죠? 7번 말씀하셨죠. 7번의 좋다라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필 딱 7번만 나와야 돼? 그러면 진짜 이걸 문자 그대로 생각하시는 그 문자주의 해석자들은 진짜 7번만 나와야 돼. 7번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창조 숫자에 7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를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말씀. 한나가 지금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 기도문을 보니까 복음이 있어요. 그리고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자, 이게 정말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호와는 7절.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복음을 알면 딱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제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율법 없이 복음만 알면은 세상은 어떻게 되지요? 교회는 어떻게 되지요? 그러면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말은 다 하신다는 거야. 다 주님이 다 일을 하셔. 그 전에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열심히 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을 했지만 복음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진짜 주님이 하시고 나는 뒤만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하셨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지금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나가 하고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한나가 평상시에 했던 기도문을 여기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여자란 말입니다. 이 한나가.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 받았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할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거든요. 내가 이방인을 만나봤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가 성령을 받았더라?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더라? 이러니까 설득 싹 돼버렸어요. 그치요? 복음이 있냐 없냐는 무엇으로 확인이 되죠? 그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치요? 그게 지금 이 여자가 한나가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더 안 읽어도 이제 나머지 이 10절까지 다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복음을 받은 이 여자가 기도할 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 아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읽었죠. 성령을 받았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서 뭐라고 판단합니까? 술 취했다. 자 엘리가 지금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엘리가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을 생각한지라. 그리고 말까지 했어.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어! 야 엘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포도주 끊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술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선 그 옆에 있던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와 저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그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이제 엘리가 좀 보이시죠? 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얘기를 하는 것은 17절 그러고 그 얘기를 다 듣더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엘리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은 몰랐지만 성품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훌륭해. 자기 잘못을 딱 인정해버려.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해. 절대 안 해.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엘리가 이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부분에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마치 엘리가 허락해줘서 임신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는 일단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복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40년 넘게 이 사사로 40년 넘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냐면은 성품이 너무 좋았어요. 엘리는 인간관계의 달인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마어마하게 잘한 인간관계의 달인 중에 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가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사무엘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집중해야 될 사람이 사무엘입니까? 한나입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엘리 제사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 사사죠.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제사장이 아니라 엘리 사사. 사사 엘리입니다. 지금 마지막 사사는 누구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에요. 마지막 사사 끝내고 그 자기의 사사 직분을 사울 왕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주님이 폐위시키기를 원하시니까 폐위시키는 것까지는 폐위되는 것까지는 못 보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사무엘은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사사 직전 사사가 누구냐면 엘리예요. 근데 엘리가 롱런했어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40년 넘게 하셨다니까 이분이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이십니다. 그치요?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세요. 지금 엘리는 전 국가를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분인데 왜 훌륭한지를 사무엘상 2장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2장 12절부터 엘리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까? 복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확실하게 100% 복음을 몰라. 아니 바리새 수준도 아예 몰라. 완전히 몰라. 자,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또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새살 갈고리. 그러니까 갈고리가 생겼는데 이렇게 삼지차처럼 갈고리가 세 개 있어요. 그걸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만히 찔러넣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제물을 바쳐야 되고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물을 닦고 제물을 삶거나 그 태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 고기는 전부 무슨 고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란 말입니다. 제물. 그런데 그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게 실로에가 뭐가 있었습니까? 실로에 이게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이 법궤를 담은 이게 언제 만든 성막이죠? 이 성막은 모세 광야 시대에 모세 때 만들었던 성막이죠. 그 성막에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기 멀쩡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나름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로에 성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전부 실로로 모여든 겁니다.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런 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고기를 기름을 태워버리면 기름과 살이 다 붙어있는데 기름 태운다고 살도 태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빼내오는 거야. 빼내오는데
이때 그 고기를 기름을 먼저 태우고 준다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레위기의 법을 알고 있었고 출애굽기의 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가지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태우고 나서 네가 가져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훔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들의 이 보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아니다. 태우기 전에 그냥 줘. 안 주면 내가 억지로라도 뺏어. 두드러 패서라도 뺏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깡패죠? 강도입니다. 강도 지금. 강도. 그걸 누구 것을 뺏습니까? 여호와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것을. 17절. 이 소년들을 제가 소년들이라고 얘기를 왜 하필 소년이라고 그랬을까? 소년은 아닐 수 있어요. 이거는 팩트에서 보면은 소년이 두드러 팰 수 없잖아. 어른은. 그렇죠? 소년은 아니에요. 그럼 왜 소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문을 나중에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원문을 안 살펴봤어요. 이 중요한 거는 지금 엘리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의 그 어찌함이 아니에요. 훔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지금 엘리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복음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었는데 자, 이 엘리가 드디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나이를 먹어갔어요. 그러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왜 고기를 그렇게 빼내갔을까? 생고기, 날고기를? 그거 팔아서 실컷 자기 쓰고 싶은 거 쓰고 놀고 싶은데 쓰려고. 그렇죠? 이제 폐륜하지 한마디로. 폐륜하 자식 두 명을 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거 했을까? 안 했어요. 한나는 자기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술 취한 사람은 오인을 받았어. 근데 엘리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를 깊이 기도한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뭔지를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엘리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됐냐면 3장에 보면 이렇게 딱 나와요.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다. 자, 사무엘이 그 엘리가 통치하던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이 흔치 않더라. 이상이 있긴 있는데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이 아니. 여기서 이상은 뭐죠? 기도하면 나타나는 환상과 응답입니다. 응답의 방식. 그러니까 엘리는 또 신비주의자도 아니에요. 환상을 못 봤어. 아니 세상에 사사치고 제사장치고 주님과 교통을 못하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환상도 못 보지 듣지도 못하지. 왜 듣지도 못했을까요? 사무엘은 들었고 엘리는 못 들었어. 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도 아니야. 엘리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성령도 받지 못했고 복음도 알지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목회를 40년 이상 했어요. 와, 이게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런 거지 뭐, 맞지. 성품이 또 무지하게 좋아. 성품이 좋으니까 어떻게 목회했냐면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1년 동안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냐면 2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 2장 몇 절이냐면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야, 세상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감이 잡히십니까? 기도하러 오는 여자들 다 그냥 성폭행 해버린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또 봉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있잖아요. 성막을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그 관련한 여자들을 또 성폭행 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엘리가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는다 이놈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지금 아들들에게 훈계하는 장면입니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이제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라. 자, 요 장면만 놓고 보면 엘리는 아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었는데 자기 수준으로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아들들을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이 실제로 광야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인가요? 아론의 아들들인가요? 이게 잘못된 등불을 들고 나왔어.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여버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잘못된 등불을 들고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장대를 못 찾겠는데, 모세인가 아론의 아들이 이렇게 잘못된 등불을 들고 나왔어. 들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즉사시켜버렸어요. 우리 주님 무서우신 분이세요. 주님 수준으로 지금 아들을 다스린 게 아니죠. 어떤 수준으로 다스렸죠? 지금 우리 수준으로,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러면 되겠냐? 그러지 마, 제발 좀. 이 애니 체면을 봐서라도 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잡아 좀 하지 마. 이런 수준으로. 그러면 이런 수준으로 하면은 누가 불만이 어디서 나오기 시작합니까? 일단 성폭행 당한 그 여자의 집안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아, 당연히 목소리가 나오지. 자기 딸이, 자기 마누라가 그런 성폭행을 당했다고 치면 어떤 집안에 어떤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칼 들고 나오지. 그런데 희한하게 그게 다 평정이 돼요. 지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 평정이 돼. 그 다음에 고기를 뺏긴 사람들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모세가 광야로 데려나와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직접 물을 먹여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줘도 그게 아니구나 이러고 악을 쓰는 사람들인데 엘리 시대 때는 사람들이 조용했어. 어떤 수준으로 얘기했냐면은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소문 정도로만 말이 다 평정돼버리고 막 이게 여론으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엘리는 몰라라! 엘리는 몰라라! 막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은혜도 없는 사람이 복음도 모르고 은혜도 없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여론 형성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게 쫙 평정을 했을까? 간단하죠. 요즘 목사님들 보면 똑같이 하거든요. 우리 김장로님,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김장로는 좀 원칙주의자야. 김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못난 아들 둬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또 저를 때려주십시오. 저를 때려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고 황장로는 가열질이야. 화끈해. 아, 황장로님 정말 아 미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놈 자식들 죽여버릴까요? 아 그냥 황장로님 여기 황장로님 앞에 가서 여기 칼 있어요. 칼 그냥 애비 아들 죽이는 애비는 없으니까 황장로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사람 좀 동원하더니 어떻게
확 손모가지를 끊어버리든 그렇게라도 좀 해주세요. 황장로 마음을 또 탁 접어. 이스라엘에 열두 장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열두 장로는 내 안에 찾아가. 어떤 장로는 또 박장로는 뇌물을 좋아해. 조기 몇 박스 딱 넣어주고 박장로님 참 너무 약소한 거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러운데 그냥 잘 좀 눈 감아주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식을 잘 못 돌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40년 다스립니다. 생각해 보라고. 은혜도 없지, 성령도 모르지, 복음도 모르지. 뭐로 버틴 거예요? 인간관계로 다 버틴 거야. 인간관계로. 인간관계로 40년 넘게 버틴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의 달인인 이 사람이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할 필요 없지. 미쳤어? 인간관계 다 해결했는데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이 사람이. 자식한테 할 짓도 다 얘기해놓고 또 혼내기는 하잖아. 혼내는데 정말 주님처럼 사생결단하고 혼냅니까? 망한다 해놓고 어디 망하나 두고 보자. 자기도 늙 망한다 망한다 여호와한테 심판받는다 해놓고 40년을 끌어온 거야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리 보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러니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됐을 때 마지막 사사가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가 뿌려놓은 씨를 다 거둬들여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악을 전부 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전부 다 물 붓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거부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뿌려놓은 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음도 없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다 보니 온갖 인간관계의 달인이 돼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가족들이, 그 가족이 꽤 많아요. 그 교회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가족의 제일 힘이 세. 가족이 나가자 하면 나가고 여기 있자 그러면 있을만한 그 집안의 가장 핵심 그 어머니에게 딱 가가지고 무릎 꿇고, 목사가 무릎 꿇고 눈물 펑 벗어들면서 권사님, 권사님. 이러고 몇 시간을 울었대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은 정에 약하잖아. 눈물 흘리고, 목사님이 나 때문에 눈물 흘린다. 또 마음 돌이켜가지고, 마음이 그냥, 그래가지고, 야, 더 있자. 이러고 있다가, 그렇게 있다가 평생 복음도 못 듣고. 평생 녹음도 못 듣고. 그러다가 몽땅 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복음도 못 듣고.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그랬거든. 지금 엘리 밑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생겨났고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에 그때는 이상도 희한하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응답 듣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뭐가 하나님의 응답인지 무엇이 복음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너무 그 증거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27절에 하나님이 엘리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에게 말을 합니다. 27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지금 출애굽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열 가지 재앙으로 다 끌어내신 거란 말입니다.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을 입게 된 그자는, 지금 엘리는 에봇을 입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에봇을 입게 된 그 사람은 주님이 직접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셨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에봇을 입은 자 중에 이게 잘못된 등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어떻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렸다니까. 그게 아론의 아들이든 모세의 아들이든 상관없었어. 누구든 상관이 없었어. 바로 그냥 하나님 보내버리세요. 그 정도로 단호하고
확실한 분이신데 누가 그것을 다 흐려버렸습니까? 엘리가. 자, 29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지금 이 불만이 극도로 이르는 거예요. 지금 엘리의 이제 늙음악 시절에는 그전에는 아유 황 장로님, 박 장로님, 김 장로님, 최 장로님이 다 통했는데 이제는 그건 통했어. 그런데 그 중에 못 막은 사람이 하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직접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 없는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체는 몰라. 근데 이 말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서 많은 인포메이션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는 어째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누구보다 누구를 더 중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아들들은. 아니, 저는 요새 제가 이제까지 한국교회에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들, 제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복음 없는 교회에서 그나마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의 가장 훌륭하신 축에 들어가는 설교는 가정 화목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충성하고 범사에 잘되고 그게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부흥에 가면은 그런 설교 무지하게 듣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한다니까. 그게 복음인가? 복음을 받으면 자연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순서가 바뀌어서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바둑에서 한 수 바꿔서 두면은 끝나버립니다. 바둑판 전체가 전쟁, 바둑을 전쟁에 비유하자면 전쟁터에서 져요. 지면 끝나는 거야. 우리 인생이라는 바둑에서 복음이 들어오는 순서를 바꿔놓으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싸움터에서는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충성하라 안 해도 자기가 그렇게 돼. 교회에 충성 안 하고 다 돼.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굳이 강조 안 해서 다 돼. 복음이 없으니까 충성, 순종. 그런 걸로 어거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죠. 복음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 복음이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아,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살게끔 하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렇게 내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진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순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늘 좌절해. 그렇죠? 근데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와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꾼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순서를 다시 정정해 주는 거야. 순서를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어요?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짐바브웨. 짐바브웨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두 군데 교회를 다녔어요. 현지인 교회. 현지인 교회를 좀 알려고 그 주일에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역하고 주일은 제가 현지인 교회를 초창기에는 현지인 교회를 알려고 현지인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두 군데로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교회 하나는 6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체육관도 작아가지고 체육관이 얼마나 커요? 3만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인데 밖에다 텐트를 수십 개를 설치해놓고 텐트에다가 햇빛만 가리면 짐바브웨는 서늘해요. 이 건조하기 때문에 시원해요. 뭐 에어컨도 필요 없고 선풍기도 필요 없어요. 짐바브웨는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 다 합치면 한 6만 명 돼요. UFI 처치라고 이름도 UFI, United International Family Church예요. 얼마나 가족 중심적인지. 뭐. 메시지가 그냥 가면은 설교를 예배를 6시간 드려요. 6시간. 아침 9시에 드려가지고 오후 4시에 끝나요. 그럼 몇 시간 드리는 거죠? 6시간 넘죠? 점심도 안 먹어요. 그리고 흑인들은 예배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드리지 않아요. 6시간 내내 뜁니다. 6시간 내내. 막 벙벙 뛰면서 복음성 찬양 부르고
댄스 추고 이래요. 이야, 진짜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야, 성령이 계시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무슨 영의 카드, 뭐 어떤 영이든지 이렇게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해요. 배고파서. 물도 안 마신다니까. 우리 갈증 나가서 그렇게도 못해. 6시간은 내내 목사든 교인이든 그렇게 뛰어요. 설교는 20분. 헌금은 7번. 시간마다 헌금해. 시간마다. 헌금할 때마다 이렇게 헌금. 자, 누가 100만 불 바쳤습니다. 할렐루야. 봉투 들고. 그럼 막 봉투 들고 나와. 뛰어다녀. 막 박수 치고. 막 경기장이, 운동장이, 거기에 체육관이니까 운동 한 바퀴 돌아. 막 부목사가 들고 뛰어. 그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뛰어. 아, 박수 치고. 그 다음에 100만 불에서 50만 불 나왔습니다. 10만 불 나왔습니다. 나중에 100달러는, 100달러까지는 불러. 근데 100달러 이하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7시간, 6시간 걸리지. 그리고 차 안양하고 뛰고. 자, 이름이 UFI 처치예요. United International Family 처치예요. UFI 처치. 얼마나 가족을 중요시하는데, 얼마나. 또 예배드릴 때마다 막 귀신 쫓아내고, 이 6시간을 그렇게 들고 뛰다 보니까 막 거품 무는 사람들 나와요. 진짜 거품 무고, 막 거품 물어. 귀신 들렸다고 막 그 자리에서 귀신 쫓고 나면은 거품 싹 떨어지고 막 기뻐서 뛰어, 뛰어. 어유, 막 다리 이렇게 목발 짚고 같은 사람이 목발을 막 던지고 막 뛰어다녀. 휠체어 타고 있던, 진짜 내가 봐도 저 사람 못 걸을 사람이야. 근데 휠체어를 막 들고 다녀. 다 운동장도 뛰어. 헌금봉투 100만 불짜리 들고 뛰는 것처럼 휠체어 들고 막 뛰어. 그 사람이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납니다. 와, 성령이 계시나? 성령이 계시나요? 자, 이제 그와 반대로 백인 선교사가 개척해서 30년 동안 만 명으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와서 짐바브웨에 오셔가지고 만 명이에요? 만 명?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만 명. 그분은 짐바브웨 무가베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기 개인 전용 비행기가 계셔요. 와, 뭐 왕국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이 무슨, 아우, 잃어버렸다. 교회 이름이 뭐, 교회 이름이 그냥 특이한 이름이에요. 우리 같은 이런 무슨, 뭐, 은평교회, 우리, 제가 사는 동네가 그래서, 뭐, 신사동교회, 뭐 홍제동교회, 이렇지 않아요. 교회 이름이, 뭐, 축복교회, 뭐, 그 비슷한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는, 거기는 예배를 좀 3시간밖에 안 드려요. 그, UFI는 6시간 이상 드리고, 거기는 3시간밖에 안 드리는데, 1시간은 뭐 하냐면, 1시간은, 자, 그, 목사님이 30년 동안 짐바브웨 와서 성장시킨, 낳고 자란 자녀들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그 교회 목회자들. 가족 자랑하는데 1시간 걸려. 자기 아들이 어디, 미국에 어디 다녀와서 어디 선교를 갔다 왔다. 그거 얘기야, 그 뭐, 자기 부인이 어디에 그, 복음성가 가수예요. 어디 집회 다녀와서 어떤 은혜가 있었다. 이거 얘기하는 데 1시간.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은 각자 나와서 간증하는 데 1시간.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는 데 20분. 나머지 헌금 시간. 헌금 목사 거기서 대여섯 번 돌아요. 그런데 그 흑인 교회들처럼 그렇게는 안 해. 조용하게 해. 얼마나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 교회도 기적과 이적이 막 펑펑 일어납니다. 기적과 이적이 들리는 말에 죽은 사람도 살아났대. 나는 안 봐서 모르지만 뭐 그런 소문까지 있어요. 그런 소문까지. 아, 셀레브레이션 처치다. 그 교회 이름이 셀레브레이션 처치.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셀레브레이션 처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성령이 계실까? 복음이 있을까요? 복음이 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복음을 몰랐을 때니까, 야, 이게 진짜 교회가 나갈 방향인가 보다. 가족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진짜 교회인가 보다. 지금 엘리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린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장로들 계속 연락하고 선물 드리고 뭐 그렇게. 장로들은 지금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지, 어떤 장로가 나와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지적하는데 딱 한마디 하죠. 핵심적인 말씀. 내 아들들, 그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렇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엘리 가문이에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훔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어마어마한 지금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저주. 근데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온 거죠? 복음을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복음을 모르니까. 아들들 때문이라고 그러지만 그 아들 이전에 엘리 자신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복음만 알면은 아들들을 이렇게 함부로 놔둘 수 있나? 그치요? 그쵸?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본 원인은 엘리 자신이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 확실한 증거. 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해요. 그냥 이삭이 흔히 보이지 않다. 아예 말씀이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예 복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야. 희귀해. 아예가 아니고 희귀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표현 정정. 희귀해. 정말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아요. 자, 3장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 눈이 어두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둡다.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전부 무슨 뜻입니까? 아예 복음을 모른다라는 거야. 복음 볼 수 없다라는 거야. 눈은 못 떴다라는 얘기야. 그나마 요만큼 떠가지고 엘리가 40년 넘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했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예 눈까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살아도 되더라 이거야. 인간관계로도 다 되더라 이거야. 목회 다 되더라 이거야. 인간관계로만. 그러니까 굳이 눈을 뜰 필요가 없는 거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당연히. 관심 집중, 초점 집중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복음으로 되어 있지 않고 관심 집중, 초점 집중이 인간관계로 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성품이 좋아요. 한나한테 얘기할 때 너 술에 취했구나. 술 끊어라. 얼마나 도덕윤리가 또 철저해서 술 끊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한나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렇구나 한나. 말 바로 바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야. 안심하고 가. 뭐 이렇게 그냥 얼마나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입니까. 그치요? 엘리하고 나하고 같이 세워놓으면은 엘리는 진짜 훌륭한 목사님처럼 보일 것이고 나는 입이 매우 거친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확실하게 비교, 외모도 확실하게 비교가 될 거야. 그러나 그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 사무엘상 1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른 성경이 아니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에서, 똑같은 사무엘에서. 자, 이제 3절. 하나님의 등불은 3장 3절.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이 지금 어디에 누워있어요? 여호와의 법궤 앞에 누웠어요.
그치요? 근데 법궤 앞에 이렇게 누울 수 있을까? 레위기에 보면은 법궤 안에 법궤가 있는 데가 지성소 아닙니까? 그치요? 지성소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사장, 대제사장도 방울 달고 들어가야 돼요. 방울 달고 여기다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살아서 돌아다니면 짤랑짤랑짤랑 소리가 나요? 그런데 딱딱하고 죽으면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면 죽었나 보다 하고 귀를 끌어내서 시체 처리하려고. 그만큼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아무만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요만큼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쳐버리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야, 법궤 앞에서 잤다니까? 잠자리가 법궤 앞에서 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뜻으로만 봐도 사무엘은 대단히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없었어요. 속뜻으로 보면, 하나 더 들어와서 해석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주님과 교통을 하고, 교통하기를 원했던 상태였던 거죠. 법궤 앞에서라도 자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앞에서 자면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그 아이의 그 마음에서, 지금 어린아이란 말이야, 어린아이. 그 아이의 마음에서, 그러면은 얘는 또 법궤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엘리가 율법을 안 가르쳐 준 거야. 야, 애야, 거기 들어가려면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된단다. 그만큼 거기는 정말 지성소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자리란다. 가르쳐 줬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니까, 혼자 그냥 딸랑 들어가가지고, 벗겨서. 그러니까 엘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지금 이 이스라엘 타사로서의 엉터리로 가르쳐 줬고, 가르쳐 줬고, 안 가르쳐 줬다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궤를 어떤 수준으로 가르쳐줬어요? 법궤를 가르쳐줄 때, 야, 전쟁 나면 있잖아. 여호와가 대빵신이야, 대빵신. 그래가지고, 이 옛날에는 이 법궤만 나 가지고 나가면 다 이겼어.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법궤 가지고 나가서 이겼습니까?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순종하고 그 복음의 그 모든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순서를 바꿔버렸다니까. 이 사람은 순서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엘리는 순서를 뭐로 바꿔요?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는 그 순서를 바꿨어요. 인간의 것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을 알겠지? 이러고 순서를 바꾼 사람입니다. 아니야. 복음을 알면 인간의 그 모든 도리는 자연적으로 다 따라가요. 알아서 다 해. 충성하지 말래도 충성하고 헌금하지 말래도 헌금해. 봉헌하지 말래도 자기의 온몸을 주님께 드린다니까. 그게 봉헌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서를 싹 바꿔. 그렇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순서를 바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4절에. 근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누구한테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요. 사무엘도 처음 듣는 음성. 아니 어디서 불렀는데 이게 엘리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번개, 벼락 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익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엘리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엘리한테 달려가서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쵸? 5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매우 위험해요. 확실하게 구분해서 들어오는 목소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목소리로 섞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다 해석해낼 수 있어요. 해석을 못하니까 이때는 복음이 없으니까 해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불러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비롭게 부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오직 그 말씀이 다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해석을 해주는 그 엘리가
엘리 밑에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홈리와 비누아스 아들들. 엉터리니까 어쩔 수 없이요.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신 겁니다. 이게 신비한 방법으로 개입을 하셨는데 엘리에게로 달려와서 5절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누워라. 가서 자라.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엘리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 엘리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워라. 무슨 장면입니까? 사무엘도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엘리도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그러면 엘리는 사사였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그럼 이 정도는 눈치채야지. 아 이거 주님이 불렀구나. 몇 번 만에 눈치챕니까? 세 번 만에.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엘리는 하나님하고 교통을 해본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본 사람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지 당연히. 당연히 모르지. 야, 은혜 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없이 40년 넘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거대한 교회를 목회를 했다. 박수, 우리는 그런 분들은 박수 쳐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안은 그냥 늙은 사람 하나도 없게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주님이 아주 진짜 저주에 저주를 퍼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순서를 바꿔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된다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가야지. 복음을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 교회라는 동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것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게 잡히고 나면은 그래 복음을 얘기해줘야지. 다 순서로 바꾸면 안 된다니까. 순서로 바꾸면 안 돼요. 복음이 먼저입니다. 교회에서는 죽든 살든 복음을 먼저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간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 여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가정은 어떻게 살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정말로 충성 봉사 헌신하는지를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다니까. 자동적으로. 그런데 거꾸로 막 인간의 근심 걱정이 먼저 앞서니까 당신이 복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거 먼저 순서를 바꿔서 강조를 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그거 복음 아니라니까. 사람이 살려놓으면 살아난 사람이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아난 사람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다 한다니까. 복음을 밭을 일구다가 복음을 부활을 발견했어. 뭐를 팔아요? 자기의 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거 사버려요. 복음을 알게 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복음을 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하나 움켜쥐면 안 놀려고 그래요. 안 놀려고 하니까 자꾸 내놓으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으면 자기 생명도 내놔. 근데 왜 자꾸 순서를 바꿔? 순서를 바꾼 이 사람 엘리. 자 이제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가 이제 사무엘에게 들어봐요. 너 가감 없이 들은 거 다 얘기를 해봐라.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의 사무엘에게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거 다 얘기를 해봐라. 응? 그치? 끝까지 12절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물렀어요. 여기서는 제가 엘리 흉내도 못 내겠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인자한지 내 아들 사무엘아. 야 대단하죠. 그렇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사무엘이 갔어요. 17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와 진짜 아니 숨기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너 벌을 내리고 지금 얘기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막 겁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 화투가 나오는 거야. 화법이 나오는 거야. 화법. 어투. 화투. 제가 화투 오해받을만 어투. 어투가 나오는 거야. 그 화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들 열두 장로들을 기락타락한 거지. 한 번은 막 겁도 줬다가 얼마나 장로들이 할 때는 아까는 제가 좋은 예만 든 거죠. 아유 김 장로님 박 장로님 했지만 이 겁이 많은 저 정장로한테는 원래 정신들이 겁이 많아. 정장로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지 않냐고 어찌하여 남의 아들을 네 아들이나 먼저 말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지금 이 화술이 어마어마하게 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장로는 쫄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렇지 내 아들도 그렇지 어이구 내가 엘리의 아들들 얘기를 하면은 아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랬던 하면은 저기를 받았었잖아. 이런 화법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엘리가 얼마나 다양한 화술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교회 떠나가는 저주를 받는다고 막 그 가문은 그냥 확 주님이 그냥 삼사대를 펴가지고 그냥 그 가문에 그냥 이 짓뭉겨버린다고. 그러면 무서워서 또 못다. 난 복음 들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무섭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떤 그렇죠? 지금 화술을 잘 보세요. 사무엘에게 그냥 사무엘아 얘기해라. 그럼 사무엘 얘기해. 순진한 아이니까 지금 엘리가 아버지처럼 키웠어요. 아들처럼 키웠고 어머니 한나가 애가 이렇게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엘리 집에 보내버렸어요. 엘리 밑에서 완전히 큰 거야. 실제 아버지는 엘가나인데 키운 아버지는 엘리예요. 엘리 밑에서 큰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얘기해봐라 아들아 이러면 얘기를 할 사무엘이야.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알았지? 말해봐. 이렇게 한 거야.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치요? 이 사람은 복음을 모르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화술로 목회를 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걸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그 얘기한 것이 결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이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사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장에 나가니 사장 11절에 하나님의 배는 빼앗겼고 배를 들고 이제 전쟁터 나가요. 주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무슨 수준으로 이용해 먹는 겁니까? 우상 수준으로 전쟁터에 들고 나가면 이기는 신 이게 우상 이방인들이 이런 수준으로 그랬잖아요. 전쟁터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항상 깃발 들고 나오고 우상 들고 나오잖아요. 전쟁 고대 전쟁에 그 깃발에 전부 뭐가 자기네 신 다 쓰여져 있으니까 다 그려져 있다니까 우리의 신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치요?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그 수준으로 이용해 먹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법궤 안에 머무르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신앙 없이 복음 없이 법궤를 이용해 먹으면 주님도 떠나가 버리세요. 뺏겨. 그냥 주님이 먼저 허락해서 뺏으러 가라고. 주님이 다 예언했잖아. 다 예언했잖아. 뺏기는 자리로 그냥 주님 냅둬 버리세요. 복음 없이 하면은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이. 자 하나님의 괴력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 12절 진짜 중요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릅니다. 왜 티끌을 이렇게 뒤집어 썼을까? 3만 4천 명이나 죽어서 그랬나? 아닙니다. 벗개를 빼앗겼기 때문에. 13절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렀 자기 어디로 갔어요? 이 사람이 실로로 간 거예요. 지금 엘리 있는 대로.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렀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입니다. 하나님 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나? 이 벗개를 내가 벗개만 가지고 나가면
이길 텐데, 그런데, 신앙이 없으니, 주님은 이제까지 이제 자기가 주서 들었고 어떻게 들었던 얘기들, 이제까지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을 다 복원해 보니까, 신앙 없이, 복음 없이 벗게 들고 나가면 망하더라는 아는 거야. 떨리기 시작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알았으면 뭐래. 이미 주님 앞에 저 온갖 죄 다 저질러 놓고 주님이 맹세까지 하셨는데, 반드시 내가 너희 집은 노인도 없게 만들어버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님한테 그런 얘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해줬고, 사무엘이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냥 들까 있는 앉아서, 홈리업이 있으면 귀 나왔으니까 살아올까? 죽을까? 헷갈리면서 있는 거야. 그쵸?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을 수도 있어. 왜? 자기가 해왔던 평생의 방법들을 하나님하고 또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황장로, 김장로, 정장로에게 했던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고도 남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3절 후반부부터 보면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14절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이야 진짜 오래 살았어. 98세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의 복음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한 것처럼 가르쳤고 복음을 들려주지도 않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될 이 사람이 98세를 쓰면서 이스라엘로서는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블레셋의 지금 고대 전쟁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3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지기수로 죽임 당한 거예요. 패퇴하고 망하고 진짜 벗게 뺏겨버리고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해버린 겁니다. 98세라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줘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못 봐요? 사물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성경은 내내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줍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못 보는 거야. 복음을 보지 못하는 거야.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이제 전쟁터에서 도망하여 왔어요.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엄청 큰 살륙이 있어서 부지기수로 집단학살 당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지금 하나님의 괴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못 들었어요. 미처 못 듣고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괴를 말하기 전에 누구 얘기부터 들었어요? 아들 죽은 얘기부터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괴에 상관없어. 오직 걱정하고 있었던 거 뭘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 얘기.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어요. 문 곁에서. 자,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 문 곁에서.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문은 무슨 문이죠? 정말 성경은 문이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문. 낙타가 바늘 끼들어갈 때 낙타가 바늘 끼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래서 낙타의 문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낙타의 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쵸? 주님이 계시록에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문은 전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상징적인 장치죠. 그럼 문 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문 옆에서. 문도 못 들어갔어,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성경에서 목이 부러져 죽는 게 좋습니까? 성경에서는 목이 잘려 죽는 게 좋습니까? 잘려 죽는 게 좋죠. 왜? 내 목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비유를 하죠? 교회는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지?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몸은 내 몸이야. 아니 몸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 몸은 내 몸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딱 붙는 순간 이 몸은 누구의 몸이 돼요?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목이 잘려 죽었다라는 거, 목이 잘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목? 주님이 간단해. 내 목 잘라버리시면 누구의 머리를 갖다 붙이신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갖다 붙이신다는가? 복음을 갖다 붙이면은 그다음부터 이 복음,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몸이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통제를 받는 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목이 잘려 죽는 거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구원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목 잘리고 그분의 머리를 붙여주시는 거니까. 내 머리 잘리고 그분의 머리. 이걸 또 기계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순교를 당할 때도 그냥 이렇게 칼에 찔려 죽는 순교는 구원 없어. 목이 잘려야 순교 당한다니까. 그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해야 구원받아. 이렇게 또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아, 나 정말 마음이 어려워져. 그런 설교하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 그래서 일부러 목 잘리러 막 그냥 IS 쫓아다니는 신자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성경은 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상징이라는 걸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목이 안 잘렸어. 지목 붙이고 간 거야. 이것을 또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랑 친절하게 설명해 주니 이걸 못 찾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연적인 어떤 진짜 한 사람의 죽음으로만 생각, 죽음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죠.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을 시킵니까? 구원으로. 그렇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세상에. 40년 동안, 98세. 자, 한번 계산 좀 한번 해보자고요. 몇 살에 사사가 됐는지. 제가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98세. 98 빼기 40 하면은 이 사람은 몇 살에 사사가 돼서 58세. 이야, 사람, 남자 나이 50.